유대 민족의 조상이죠. 100세가 될 때까지 혈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삭이 태어난 뒤에 한 15년 정도가 흐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오늘날과 다르죠. 오늘날 예배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그 당시 제사 예배라는 것은 짐승을 끌고 가서 바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에 짐승 대신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떠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전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외에는 없었죠. 모든 것은 다 놓치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 참 하나님도 이상한 시험을 하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종종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제 주일에 교회도 열심히 가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뭐 자식이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의중이 포함된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내가 시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험에 통과해서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신앙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떨어지자마자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그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그만 됐다, 됐어 하고 말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큰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을 내려와서 집으로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정의 달인 5월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위대한 후손들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는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를 보는 눈이 이 정도라면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준 이삭의 가치나 오늘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먼 미래의 후손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비전이 있었듯이, 그런 눈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세상에 내어놓음으로 해서 이 자녀들로 인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릴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비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어린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녀들의 가치는 분명 달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비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을 살려는 유혹에 빠질 일도 많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많은 고통, 그들이 받는 많은 고통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도 개인을 말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과 가치가 과학에게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명의 이기들 앞에서 절망하곤 하죠.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서 미역 귀 따먹고 해삼 문게 잡아먹고 소라 고동 잡아먹던 그 세대와 지금 세대와는 차이가 큽니다. 논두렁에서 쑥을 캐고 그 쑥 냄새가 우리 온몸에 배이도록 살았던 우리 어린 시절과 지금 세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생각해 보면 낙관보다는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바라보던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오늘날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녀가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큰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동물적인 본능만 심어주는 겁니다. 경쟁심만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먼 훗날에 영광스러운 후손들까지 내다보는 그런 아브라함의 눈으로 어린 생명 하나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어른들에게 부족해 보입니다. 이 시대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우리 성인들이 문제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시대는 살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걸 본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자신의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눈이 있습니까? 죽어가면서 어린 링컨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매주 목요일에는 자식 둘씩을 짝지어서 그들의 인생을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던 웨슬레이 어머니 수잔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19세기 영국 전체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멸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처지가 되었을 때 영국을 살린 장본인이 바로 존 웨슬레이입니다. 웨슬레이 어머니 수잔나는 영국 청소년들을 교육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에게 기대를 걸고 키운 그의 눈 때문에 영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암흑기를 앞에 두고 어린 모세를 키우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비전,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키우던 한나라는 여성의 비전, 이런 눈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수준 이하입니다. 부모들이 경제적인 동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립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고귀한 비전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면 된다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동물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후손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고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이 악을 막을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사랑하는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온 세상이 이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내 어린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눈, 이거를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위대한 후손들을 위한 축복을 보장해준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한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또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식이 복을 받게 만드는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위대한 후손은 위대한 조상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모리아 산에서의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돌짝밭에 가도 좋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가시밭을 걸어도 좋다고 이거 하나만 믿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다면 고향을 떠나서 유리방황을 해도 좋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제일주의, 심지어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자신의 독자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보장의 근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 대신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을 책임졌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 들었다고 그 자식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성실하고 전생을 바친 사람의 후예를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봐야죠. 만약에 이 말이 잘못된 거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일평생 부모님이 아이들 곁에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위대한 후손을 만드는 교육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교육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활 교육입니다.
생활교육이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삭은 아버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다녔고 아버지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주요 관심사였고 아버지가 장막을 치거나 거둘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이삭은 어릴 때부터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면 아버지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어린 이삭은 분명히 보고 다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위대한 감화를 아버지로부터 보고 느꼈던 것이죠. 얼마나 그 교육이 철저하고 강한 교육이었는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건 알았지만 양도 소도 끌고 가지 않으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앉혀놓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삭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아버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한단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그런데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오늘 너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단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고백했을 겁니다. 만약 이때 이삭이 평생 동안 아버지로부터 그런 철저한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아들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해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갔겠죠. 단을 쌓은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 단에 어떻게 올렸겠습니까? 이삭이 스스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인품과 아버지의 신앙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각오가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단 위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활 교육이 없었다면 이삭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순종이 따라올 리가 없는 거죠. 자녀 앞에서 부모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안 되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 부모님이 조용히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하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후손들을 이 땅에 많이 배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능력 있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요, 교육자요, 선교사요, 설교자였습니다. 많이 바빴기 때문에 그에게는 따로 사생활이 없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자녀들과 밥을 오손도손 먹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을 상담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만은 꼭 지켰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촛불을 켜놓고 자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녀들이 오면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는 것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부모님의 생활을 통하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생활을 통하여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위대한 영적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보며 과연 미국의 역사를 주름 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간 지 200년이 넘었지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선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바른 교육을 하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 찬란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에드워즈의 후손을 보면 부통령이 한 사람, 지사가 세 사람, 시장이 세 사람,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법대 학장이 1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36명, 의과 대학장이 1명, 그 외에 수백 명의 목사, 선교사, 이와 같이 미국의 역사와 사회를 주름잡았던 지도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남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력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복된 사회가 되는 길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가정의 젊은이들이 멋있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을 분명히 내다볼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 비전을 주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낙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이 어두워져도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자녀들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내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 한 분을 통해서 내일의 세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약속해 줍니다. 예수가 떠나면 내일은 없습니다. 예수가 떠나면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이기주의가 폭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내일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키웁시다.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웁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담보가 됩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담보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하여 우리 생애, 우리 가정 중심,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생활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후손들이 우리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고된 세상이지만 힘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활 교육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삭 자녀 한 사람을 잘 교육하여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배출하였듯이 우리도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